추력 3권 세조 2년 2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1456년 명경태 7년 도승지 박원형, 우부승지 조성문 등이 두라를 체포하여 신문할 것을 정하니 명하여 병조 난강과 진무에게 성문을 지키게 하고 또 주서 양순석, 부정, 황우형 등으로 하여금 총통위를 거느리고 가서 두라를 잡아오게 하였다. 밀고한 그를 차근차근하게 물으니 도라는 안색도 변하지 않았고 스스로 서명하게 한즉 글 쓰고 이름도 같지 않았다. 또 스스로 말하기를 박수량이란 자가 일찍이 최담지와 노비를 송사한 적이 있어 오래도록 둘의 사이가 서로 좋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박수량의 모략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두라를 의금부에 가두고 또 박수량과 임진석, 박양함을 잡아오게 하니 임진석, 박양함은 박수량과 더불어 같이 송사한 자이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선군 김용은 산호우음금에게 결박을 당하고 가재를 수색당하였으므로 사사로이 보복하고자 우응금을 무고하여 난언을 발설하였으니 장 100대의 유삼철리에 처하고 전가를 변방에 옮겨 위에 나누어 충군하게 하소서니 명하여 전가를 변방으로 옮기는 것을 면하고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1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의금부지사 조자가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박수량을 지금껏 체포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종친의 집을 수색 체포하게 하소서하니 명하에 신문 성문을 닫고 대수색을 하고 또 방을 돌려 구포하게 하였다. 구포는 상을 걸고 잡게 합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16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제하기를 진례정 이형 이경서의 이형이 경서의 대의에 통하여 이미 방학하도록 하였다. 그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중에서 원에 따라 진질하게 하라 하였다. 진질은 직질의 오름을 말한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16일 을묘 세 번째 기사 구례로는 상왕이 사은하는 예물은 어전에는 황세조포 30필, 백세조포 50필, 흑세마포 200필, 활 흑세마포 10필, 황하석, 만화석, 잡지화석 각 15장, 석등작 4벌, 잡생마 40필을 황태우와 중궁에는 각각 홍세조포, 백세조포가 각 10필, 흑세마포 20필, 만화석, 잡지화석 각 10장씩이었다. 대신에게 명하여 증감을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정인지, 조아의정 한화, 예조 참판 하위지는 말하기를 칙서가 있고 상서가 있으면 예물은 구례에 의하여 비록 의하고 비록 칙서는 없더라도 상서가 있으면 또한 이 예를 따르되 단지 열필만 감하게 하소서하고 우의정 이사철 좌찬성 윤사로 좌참찬 강맹경 예조판석 김화 중촌부사 김황은 말하기를 비록 칙서는 없더라도 상서가 있으면 구례에 의하소서하고 판중추원사 이계전, 우찬성 정찬손, 지중추원사 김청 이변은 말하기를 칙서가 있고 상서가 있으면 구례에 의하고 비록 상서는 있더라도 칙서가 없으면 태종조 예에 따라 사은을 제하되 비록 상서는 없더라도 칙서가 있으면 사은하게 하소서하고 우잠찬 황수신은 말하기를 칙서가 있고 상서가 있으면 구례에 의하고 비록 칙서는 없더라도 상서가 있으면 또한 이 예를 따르되 단지 말 열필 흑마포 50필은 감하고 석등자는 제하게 하소서니 이사철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우승지 한 명에게 명하여 계승에 가서 주문사 병조판서 신숙주 사은사 이조판서 권남을 선위하게 하고 각각 사파금대 1료 흑사피화 일벌을 내리게 내어주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1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이만주가 평안도의 길을 격려하여 내조하기를 청하였는데 허락할까 허락하지 말까 하니 한학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금하는 것은 이들 무리와 더불어 교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야인들이 온 것을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들었을 것인데 하물며 이만저런 유명한이 불러오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 평안도의 길을 열어주면 저들로 하여금 위험하고 우직함을 알게 함이니 더욱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록 이를 신칙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야인이 입조하면 괴유가 심히 호하였으니 이는 중국의 깊은 꾀이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치게 함은 중국의 형편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곧 오늘날 중국의 모책이나 우리나라에겐 진실로 그들을 후대하여야 마땅하다. 어째 중국의 술책에 빠짐이 옳겠는가? 마땅히 이두리에게 말하기를 날씨가 장차 더 더워질 터인데 너희 아비는 늙으니라 이때에 오면 좋지 못하다. 만약 오려고 한다면 가을이나 겨울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라 하니 강명경이 아뢰기를 중국은 매우 야인을 두려워합니다. 지난해 야슨의 난에 야인이 연산 파절에 들어가 인물을 창탈하고 노력하여 밧줄로 그 손을 꿰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이 연산 파절을 설치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강명격 환하게 대답하기를 오로지 우리나라를 위함이며 이것이 개교가 아닙니다 하였다. 이 험은 평탄하고 험준한 것이고 우직은 멀고 고듬이며 그의 이유는 물건을 보냅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1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박수량이 스스로 의금부에 나아가니 좌승지 구치관 오부승지 조승문에게 명하여 박수량을 승정원에서 공문하게 하였다. 박수량이 신기가 환산하고 시첨이 회황하여 스스로 말하되 신이 이같이 근거 없는 말을 발설하였으니 죄가 주고 마땅합니다 하고 이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신이 전일에 헌부에 송사하여 초에 담지의 가동을 동독하여 가두게 하였더니 그종 두라가 그의 주인이 하만으로 돌아가서 돌아오지 아니함을 분히 여기고 자주 헌부에 침독 입는 것을 그의 숙부 불기명한 자와 함께 서로 예빈시 앞길에서 말하기를 우리 주인 최담지의 여러 아들이 매양 밤마다 최후의 집에 모여 모사하는데 서로들 말하기를 이 일이 성국하며 너희들은 마땅히 일등 공신이 되어 반드시 크게 쓰일 것이고 죄를 잊고 유방에 있는 자도 또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꾀하는 일은 아비의 일만 갖지 못하니 아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주의하는 것을 듣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을 듣고 단지 종과 주인의 연고 때문에 감히 고발하지 못하였으나 만약 고발한다면 이들은 마땅히 다 죽는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 뒤를 미행하여 몰래 듣고서 곧 거짓 두라의 글도 만들어 먼저 조등립의 집에 던지고 다음은 익형군 이관의 집에다가 던지고 그 종족을 비밀히 하여 돌아왔는데 이는 즉 두라를 추국하여 그 실상을 알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또 최담지는 전년 5, 6월 사이에 그의 집을 발을 친창 안에 앉아서 이웃집의 무수라는 한 노인과 함께 서로 말하기를 내가 아들 최인에게 경계하기를 사람에게 재주를 보이지 말라 하였는데 최인이 따르지 않다가 사람에게 알린 바 되어 죄를 입기에 이르렀으니 아깝다고 하는 것을 신이 창 밖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건대 그 말도 또한 위계였습니다. 신이 들은 것은 이것뿐인데 두서 속의 말은 이것을 보연에 쓴 것입니다 하였다. 구치관이 이로써 아뢰니 전교하기를 박수량의 일은 9분은 그러고 1분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후하게 상을 주고 비록 무고하였더라도 또한 죄를 가하지 않겠다. 만약 이 사람을 죄 준 다음에 뒷날에 언로가 막힐까 두려 염려된다 하고 구치관 조승문과 영천군 윤사로 같은 의금부 당상에게 명하여 두라와 그의 매부 두 일을 고신하게 하니 두라는 하늘을 바라보고 해를 가리키며 온통함을 호소하기를 마지 않았다. 즉시 이른바 무수라는 노웅을 잡아다가 물으니 일이 서로 저하였고 다시 최담지가 하향한 날짜를 박수량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연전 2월에 송부를 봉하고 함안으로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그 5, 6월 사이에 염창에 앉아서 말했다는 것과 또 다름으로 명하여 두라 등을 의금부에 가두라 하고 전교하기를 박수령이 비록 최담주와 틈이 있다 하나 그러나 이 일은 지대하여 추국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선 박수령을 보방하였다가 최담주 최인득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주문하게 하고 최담주와 사련 각인 의 친속도 유례 연주가 되는 자이니 아울러 가두고 서계를 기다리라 하였다. 저 오는 이가 맞지 않음이고 사리언 각인은 공사에 관련된 각 사람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18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올량합지위 여거 천호 탕송가 백호 도을지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19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어허여첨을 이조 참판으로 이승지를 동지 중추원사로 이휘를 공조 참의로 박정 이흥덕 첨지 중추원사로 심결을 행 첨지 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19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집이 이해가 아뢰기를 이제 신이 예의에 따라 가자 하게 되었으니 원컨대 아비 이 전지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였소서 하니 명하여 이조에 의논하게 했는데 이조에 싸르기를 현관은 대신 가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특별히 명하여 대신 받게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0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였는데 두 귀고리 모양을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0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시도관 양승지가 아뢰기를 인주의 일시는 신민의 위에 처하였으니 시정의 득실과 민생의 이해를 말하는 자가 없다면 얻어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은 고임을 아껴서 감히 말하지 못하고 소신은 죄를 두려워서 감히 말하지 못하니 청컨대 얼룰을 널리 열어서 착한 것을 따르시고 비록 혹 맞지 않더라도 또한 죄를 가하지 않게 하소서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얼룰을 열음은 국가의 복이다. 성탕은 대성인이나 오히려 간쟁을 따르고 어기지 않았거늘 항차 나 같은 것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너의 말이 매우 옳다 하였다. 양승지가 또 형벌을 신중히 하고 작상을 중하게 하며 급사중을 설치하고 고려사를 반포하는 등의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별설과 상이 지나친 것은 나 역시 알고 있으나 급사중은 설치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작상은 별설과 상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도승지 박원형에게 명하여 주문사 신숙주를 홍제원에서 맞아 위로하게 하였다. 신숙주가 와서 복명하니 임금이 사정전에서 인견했는데 세자와 당직한 제장 승지들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하상하여 신숙주에게 술을 내리며 말하기를 옛날에 만리를 동행하였고 또다시 동맹하여 이제 능히 대사를 성취하였으니 기쁨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고 한껏 즐기다가 파였다. 신숙주에게 네구마 한 표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주문사 신숙주 사은사 권남에게 노비 아울러 각각 8구 전지 60결 서장관 이질 통사 이흥덕 고용지 김유래 김신에게 각각 전지 15결 을해년의 주문사 김하 부사 우효강에게는 노비 아울러 각각 4구 전지 각각 30결을 서장관 이원효 통사 김자안, 안지선에게 각각 전지 10결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애조에서 무거 전시 신정의를 아뢰기를 길선 2일에 병조에서 내 외관에게 선섭하여 각각 그 직서를 다하게 한다. 길전 1일에 춘호 위에서 장전을 사단에 남양하여 설치하고 악차를 장전의 뒤에 설치한다. 액정서에서 어좌를 장전의 안에 남양하여 설치하고 훈령관에서 보사의 후를 설치하고 원후는 사단에서 떨어지기가 240보이고 청색포로서
바탕을 하여 높이와 넓이가 1장 8척이고 그 너비를 3등분하여 정곡이 그 1등분을 차지하는데 정곡은 사방이 6척이다. 흰색을 칠한 가죽으로서 이를 만들어 후호의 복판에 붙이고 돼지머리를 그리고 후호의 좌우는 서로 떨어지기가 50보로 하여 길을 세워 표적을 삼고 후호의 뒤로는 90보로 하며 좌우로 서로 떨어지기가 70보로 하여 길을 세워 표적을 삼는다. 화살이 먼데 이른 것과 복판에 맞춘 것과 후에 미친 것을 취한다. 중후는 사단에서 떨어지기가 180보이고 또한 청색포 로서 바탕을 하여 높이와 나비가 1장 4척이고 정곡은 사방이 4척 6촌이 넘는다. 근후는 사단에서 떨어지기가 80보이고 흰색을 칠한 가죽으로서 바탕을 하여 높이와 넓이가 4척 6촌이다. 모두 돼지 머리를 그리는데 화살이 복판에 맞힌 것을 취한다. 기사의 적을 설치하고 좌우로 각각 5개씩 홍색과 백색이 서로 사이하여 있다. 적은 직경이 1척 2촌이며 좌우로 서로 떨어지기가 5보이다. 매 적마다 서로 떨어지기가 각각 35보이다. 왼쪽으로 활을 쥔 경우는 말을 달려서 처음에 왼쪽에 제1 홍색 적을 쏘고 다음에 말을 횡으로 달려서 오른쪽의 제2 홍색 적을 쏘고 다음에 말을 횡으로 달려서 왼쪽의 3 홍색 적을 쏘고 다음에 말을 횡으로 달려서 오른쪽의 제4 홍색 적을 쏘고 다음에 말을 횡으로 달려서 왼쪽의 제 홍색 적을 쏘며 오른쪽으로 활을 쥔 경우에는 말을 달려서 처음에 오른쪽의 제1 백색 적을 쏘고 다음에 말을 횡으로 달려서 왼쪽의 제2 백색 적을 쏘고 다음에 말을 횡으로 달려서 오른쪽의 제3 백색 적을 쏘고 그다음에 말을 횡으로 달려서 왼쪽의 제4 백색 적을 쏘고 다음에 말을 횡으로 달려서 오른쪽의 제5 백색 적을 쏜다. 그 말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왼쪽으로 활을 쥐고 써도 오른쪽으로 적을 쏘고 오른쪽으로 활을 쥐고서 왼쪽으로 적을 쏘아서 이를 맞힌 것도 또한 취한다. 활을 가득 당기지 못한 것과 말을 빨리 달리지 못한 것과 채찍을 버리는 것은 비록 맞췄더라도 취하지 않는다. 기창의 표를 세우고 주인 삼을 나누어 좌우에 세워서 비스듬히 마주보게 하는데 그 좌우로 서로 떨어지기가 5보이고 매 주인마다 서로 떨어지기가 25보이다. 말을 움직인 뒤에 좌우로 창을 휘두르는 자세를 취하는데 빨리 달려서 제1 주인에게 이르러 부딪히는 자세로 변하여 그 얼굴을 맞추고 또 말을 횡으로 달려서 제2 주인에게 이르러 부딪히는 자세로 변하여 그 얼굴을 맞추고 또 말을 횡으로 달려서 제3 주인에게 이르러 부딪히는 자세로 변하여 그 얼굴을 맞추고는 즉시 변하여 왼쪽으로 배창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세를 잃은 것과 말을 빨리 달리지 못한 것과 채찍을 버린 것은 비록 맞췄더라도 취하지 않는다. 격구의 문을 만든다. 구문은 서로 떨어지기가 3보이고 길을 세운 곳에서 구문까지는 서로 떨어지기가 240보이고 말을 세운 곳에서 기 아래 굴을 둔 곳까지는 서로 떨어지기가 30여보이다. 거인의 오른손으로 장을 잡는데 장의 끝을 안으로 향하게 하여 뒤집어 말 목에 싣고 상반을 왼쪽으로 나오게 하고 말을 달려 굴을 둔 곳에 나가서 돼지로서 굴을 움직이고 도돌방울로서 이를 돌리는데 구가 만약 오목한 곳에 들어가면 또한 돼지를 쓴다. 무릎 격구할 적에는 반드시 구의 가는 곳을 따라서 멈추기 전에 이를 치는데 말머리도 날리고 구부린 자세를 취한다. 3회 마치고서 그제야 말을 달려 구를 쳐서 행군한다. 행군의 처음에는 함부로 치지 아니하고 장을 횡직하게 쥐고 말 귀야 나란히 하게 한후 손을 들어 멋대로 쳐서 구문으로 내보낸다. 말을 돌려 처음에 섰던 곳으로 되돌아오는데 그말 달리는 것과 장을 쥐는 자세는 처음과 같다. 장사 위를 동계석의 앞에 설치하되 서로 향하여 북쪽을 상으로 하고 사위를 계하에 서쪽 가까이 설치하되 배로 가로막고 남향하게 한다. 그날 훈련관에서 먼저 거인을 경계하여 사단을 집합하게 하고 병조에서 제 위를 거느리고 법과 노부를 진열하고 편사복은 여연
엄마 장마를 지느라 대 모두 홍례문 밖에서 나누어 서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의정부 6조의 당상관과 대관의 관원은 그 시각에 모두 광화문 밖에 집합하고 모두 호위하는 관원과 사금은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사정전의 한문 밖에 나아간다. 판사복이 연을 건정문 밖에 들여서 남양하고 판통로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을 아래면 전하가 익선관을 쓰고 골룡표를 입고 열을 타고 나가는데 산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건정문 밖에 이르러 전하가 여에서 내려 연을 타는데 시위가 인도하여 따라가기를 평상시에 같이 한다. 전하가 사단에게 이르러 연에서 내려 자리에 오르는데 산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시종하는 군관은 모두 막차에 나아가고 병조와 훈련관의 관원과 거인이 들어와서 사단 아래에 나아가서 자리를 달리하여 겹슬로 복향하여 네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2품 이상의 관원은 서편 계를 경유해 사단에 올라가 서쪽에 있어 동향하고 북쪽을 상으로 하여 부복하고 3품 이하의 관원은 사단 아래에 있어 만약 병조 참여와 훈련관 부재조이면 사단의 서남 모퉁이에 올라가서 북향하고 그 동쪽을 상으로 한다. 각각 그 직사에 이바지한다. 거인이 모두 나와서 궁시를 가지고 화살은 세 개를 사용한다. 두 사람이 짝이 되어 기다린다. 훈련관 관원이 북을 쳐서 세번 소리가 나면 거인이 들어와 장사 위에 나가서 부복하였다가 차례대로 일어나고 사위에 나가서 북향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남향하여 먼저 원후를 쏜다. 서기를 마치면 북향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장사위로 되돌아간다. 중후가 서기를 마치면 다음은 중후를 쏘고 그 다음엔 건후를 쏘되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다음에 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창을 하고 그 다음에 격구를 하고 이를 마치면 모두 물러간다. 병조에서 등급을 나누어 위에 아랜다. 그가가 궁으로 돌아가는데 시비가 인도하고 따라가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니 그대로 따랐다. 선섭은 분담이고 후는 사포이고 표는 표적이며 배지는 격구할 때 동작의 하나인데 장의 안쪽으로 공을 빗당겨 일으키는 동작이고 도돌방울은 격구할 때 동작의 하나인데 장의 바깥쪽으로 공을 밀어당기는 동작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진도 사람 오원식 등이 상언하기를 본군은 양지가 편소한 데다가 목장에서 영전을 더하여 남은 전토가 거의 없으니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경해의 우마적으로 귀양 편관하는 자가 일백여가나 되어 무례한 무리가 밤에는 모이고 낮에는 흩어져서 오직 도둑질만을 힘쓰므로 백성의 피해가 작지 않으니 원컨대 들여보내지 말게 하소서하니 형조의 명하에 의논하게 하였는데 형조에서 아뢰기를 오마적은 예에 따라 진도 거제 남해 등의 고으로 내쫓았는데 근자의 도둑이 날로 번성하였기 때문에 내쫓은 자가 많이 불어나서 편소한 섬에 도둑의 무리가 때로 모이니 거민이 해를 입을 뿐 아니라 군당으로 전성하여 만행을 도모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청건대 이제부터 우마적은 절도의 예에 따라 전가를 평안도 박천 이북의 제읍에 옮겨 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양지는 경토이고 편소는 좁고 작음이며 편관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변방고을에 귀양 보내면 편호로서 그 지방 수령이 관장하는 곳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야인 이두리 이아구 등이 하직하니 명하여 빈청에서 공개하게 하였다. 각기 청명포, 홍명포 각두 필, 안농 일벌을 내려주고 이 아구에게는 사모 옥관자를 더 내려주었다. 또 나잔 두부를 내려주고 이만주에게 전해주게 하니 이두리 등이 아뢰기를 아비 이만주가 평안도의 길을 경유하여 내조하고자 합니다. 하므로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제 만약 그 청을 따르지 않으면 저들이 본국의 뜻은 알지 못하고 생각하기를 번거로움을 싫어하여 그렇다고 할 것이니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박원형 성삼문이 즉시 아뢰기를
건은의 본도는 수환이 계속되고 게다가 삼업을 새로 옮겼기 때문에 조폐함이 매우 심합니다. 또 저들로 하여금 산천이 허미하고 도로가 우직한 것을 다 알게 함은 사체에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주세에 명하여 신숙주에게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신이 중국 조정에서 이만주의 아들을 보고 의향을 갖추어 알았는데 비록 평안도의 길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나라가 자기를 싫어함을 알 것입니다. 또 이제 평안도는 삼업을 새로 옮긴 처음에 당하여 인민이 덜해서 거처하니 조폐하기가 매우 심합니다. 비록 일개의 추장이 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를 채송하고 지대하는 것은 반드시 남도의 힘에 의뢰하여야 되니 배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명나라 사신이 오는 때를 당하였으니 더욱 불가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를 윤호하고 명하 이두리 등에게 말하기를 평안도의 길은 험조하니 함결도의 평탄함과는 같지 않으니 구로를 따라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본국은 우리나라이고 본도는 평안도이고 수화는 수제와 한제이고 조폐는 피폐이고 허미는 험한 것과 편편한 것이고 우직은 구부러진가 고듭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4일 개헌 첫 번째 기사 2조의 전지하기를 낙안윤의 이영은 경서의 대의를 통달하여 방학을 허락하였으니 사위와 아우 조카 중 1인을 원에 따라 직지를 올려주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4일 개헌 두 번째 기사 내원의 뽕나무를 호조에 전지하기를 내원의 뽕나무 그루를 여러 사이 나누어 주어 담장 아래에 발 두둑에 심게 하되 그 배양의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말라 시들게 한다는 죄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4일 개헌 세 번째 기사 충청도 분 사헌 장령 홍경손이 아뢰기를 공주 관노가 고하기를 전 목사 이종효 판관 송맹년 이 재임 씨의 의창의 면포를 남용하고는 여러 아진에게 거두어 충당하였습니다 하였으므로 신이 안함하고 실정을 얻었으니 청컨대 저주하소서. 또 장견은 청주 사람 이양원 진효충과 더불어 노비를 송사했는데 본주 목사 황보공은 진효충의 노비를 받아 관아 안에 들였다. 고 함으로 신이 그 노비를 안함하였더니 과연 암원 중에 있었는데 추약하다 미치지 못하고 소명을 받고 왔습니다 하고 저라도 분 사언집이 유성원이 아뢰기를 순천 사람 박장명이 고하기를 부사 정유용은 박인이 사냥에 부지런하지 않았다 하여 죽이고 사냥한 자에게 면포를 징수하되 군사는 사람마다 한 필, 주리는 사람마다 5필이었다고 하므로 신이 국문하려 하니 정유용은 질병으로 사직하였으므로 공사에 관련된 사람을 국문하여 성안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청주 목사 황보공은 부민이 주는 노비를 받았고 순천 부사 정유용은 선군 박인을 장살하고 또 잔물을 부민에게서 징수하였다니 그것을 취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안함은 조사하여 정글을 세웁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 책제를 내었는데 책에 말하기를 내가 부덕한 몸으로 기서애를 크게 이어받으니 오직 능히 부하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다. 아침 저녁으로 걱정하고 성의를 다하여 지치를 이루고자 반드시 널리 자방하는데 우선 그 정치의 큰 것을 들어서 말하겠다. 오직 인재는 마땅히 널리 구하여 다 임용해야 할 때인데 소원한 신하와 유일한 인재를 어찌 다알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대신으로 하여금 천거하고 전조해서 의망하게 하며 또 보고의 법이 있으되 현우가 서로 섞였으니 어찌 어진이를 구하는 길이 넓다 하겠는가? 어찌하면 현능한 일을 다 나오게 하여 초야에 남은 인재가 없게 하겠는가? 관은 인재를 얻음에 있지 관은이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천하 인재의 많음을 가지고도 단지 730원만 두었거늘 하물며 한 나라를 가지고 쓸데없는 관원을 두는 것이 옳겠는가? 용원을 모두 태거하면 인재를 가리는 것도 또한 정할 것이나 태거한다면 어떤 자를 태거해야 마땅하겠는가?
성곽은 험지에 설치하여 나라를 지키려는 소위이다. 지금 연변의 군현은 수축함이 거칠고 내지는 힘이 미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승부를 다 수축하고 백성은 곤고하지 않게 되겠는가? 이세 가지는 너희 대부들이 본시 강명할 바이나 신정에서 듣기를 원하는 바이니 이를 다 진술하여 숨김이 없게 하라 하였다. 모하간에 거동하여 남문으로 나아가 주와 이정, 환학, 우이정, 이사찰, 좌참찬, 강명경, 판중추원사, 이계전, 병조판사, 신숙주, 참판, 홍달손, 좌승지, 구치관, 무부성지, 조성문 등이 시좌하여 소작을 베풀고 무고인을 시치하였다. 또 첨지중추원사, 민달, 마흥기, 대호군, 이비, 송중문, 호군, 신이중 등에게 명하여 관역을 쏘게 하였다. 부하는 짐을 짐이고 의망은 관원을 임명할 때 전도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다. 보고는 대관이 담당 관하의 관원 중에서 재주나 공로가 많은 사람을 책임지고 임금에게 선거하는 일이다. 소작은 작은 술자리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병조참의 이 예장이 졸하니 부의로 쌀콩 아우로 40석 종이 100건 송지 3두 유둔 3부를 내려 주었다. 이 예장의 자는 자문이니 전의현 사람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 검열에 선보되고 여러 관직을 지내고 사인에 이르렀다. 임금이 정난할 때에도 분주하게 복로하여 정난공신에 참여하여 지병조사에 제수되고 참의로 승진되었다. 또 조아이 공신에 참여하였다가 이에 이르러 병으로 졸하니 나이 51세이다. 성품이 명민하고 청렴 건수하며 자수하며 친척은 사랑으로서 대접하고 부모는 신의로서 하였다. 병조 판서를 추증하고 시호를 평간이라니 집사에 절제가 있음이 평이고 평이하여 해이하지 않음이 간이다. 아들이 둘이니 이세부 이시보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내가 큰일의 본대를 소환한 뒤로 제읍의 수령 품관 임리 등이 전일에 자기를 소송한 것을 원망하여 함부로 치막을 행할까 염려되니 마땅히 속히 선차사를 보내어 교찰하고 암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조화승지 구치관에게 명하여 사은사 권남을 홍제원에서 영위하게 하였다. 권남이 와서 복명하니 사정전에서 인견하고 안장갖춘 네구마 한 필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한종손을 병조 참의로 김신민을 첨지중추원사로 심신을 사관은 좌정은으로 유계분을 우정은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를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광주 목사에게 치서하기를 지금 최승종이 술 5병 노루 1구 감자 1개 어조 1기를 가지고 가니 이후에게 붙여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모든 곡식 종자는 조만의 다름이 있는데도 수령이 선후를 논하지 않고 이를 주니 혹은 두 손이 되고 혹은 후악한 것을 주게 되어 농사를 손상하게 하니 이제부터는 그 종자의 좋은 것을 가려서 제때 나누어 주되 아울러 무지한 백성이 받는 즉시 먹어버리는 것을 금하여 제때에 파종하게 하라 하였다. 두 손은 벌레가 먹음이고 후악은 썩고 나쁨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7일 병인 네 번째 기사 1456년 명경태 7년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회음을 금하는 것은 영갑에 뚜렷한데도 감찰 박수종은 동료를 불러 모아 창기를 부르고 연음함이 많았는데 전 감찰 최정 이정석은 법을 봉행하는 관리로서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 감찰 박수정이 마련한 잔치에 나아가 방종하고 그리낌이 없었습니다. 또 여러 감찰이 잔치를 파한 뒤에도
오래 묵으면서 탐락하여 할점하는 욕이 있기까지 하였고, 일이 발각되자 은폐하고자 꾀하여 몰래 제용 녹사 이종현을 청하여 밝히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이종현이 비록 자신이 할점하지는 않았으나 온 나라의 왁자에게 전해졌으니 반드시 그것은 평일에 탐색을 삼가지 않은 소치입니다. 이미 도부로 이 증석을 가보고 또 최정이 분대하던 날에 그 아문이 파하기를 기다렸다가 추측하여 서로 말하고 또 기생 대중례는 본시의 학생 송집의 첩인데 이종현이 몰래 강간하였으니 그 광망함이 매우 심합니다. 행 호조정랑 최한경은 간기 청루월을 첩으로 삼고 사령 이덕중을 주어 그 심부름을 들게 하며 미리 이덕중에게 부탁하여 청루월과 더불어 희롱하는 자를 만나면 반드시 모물을 취하여 정배의 말다래를 끊게 하였습니다. 탄핵을 당하자 이덕중을 숨기고 내놓지 않고 가동으로 하여금 대신 송사하게 하다가 일이 탄로되며 다시 미포 등의 물건을 이덕중에게 후하게 주고 발설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더욱 강교한 속임입니다. 박수종, 최정, 이정석, 최한경, 이종현은 모두 율의 장 80대에 이덕중은 장 60대에 해당하고 청루월은 이미 신장 60대를 받았으니 죄를 감하여 하나 대중례는 장 90대에 거의하여 형을 받게 하소서 하니 명하에 단지 최한경만 파직하고 이종년은 고신을 거두게 하되 그 나머지를 모두 논하지 말게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7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평안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지난날 대간을 분견하여 관리의 불법을 규찰하고 또 백성의 온통하고 억울함을 스스로 고소하게 하였는데 지금 수령과 품관 인리들이 자기를 소송한 것을 원망하고 함부로 침학을 행하여 산업을 잃게 할까 염려되니 경은 그 검제를 엄하게 가하여 만일에 침학하는 자가 있거든 수령 이하는 마땅히 중죄로 논할 것이니 이 뜻을 알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7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순천부사 정유용은 법령을 범한 것이 있으니 의금부에 나지하여 추국하여 하나 다만 공사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창인 봄철 농사 일로이 해서 서울에 오지 못할까 염려되니 장차 정유용을 이웃 가까운 고을에 가두고 호명을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정정 옹주가 졸하니 부의로 쌀콩 아우러 100석 종이 150권 정포 40벨 유둔 2부 전칠 2승과 관각을 내려주었다. 정정 옹주는 태종의 따님인데 한웅궁 한원군 조선에게 하가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을 마치니 좌헌납 구종지기 아뢰기를 신급제 김종년은 황보인의 손자 사위이므로 중선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비가 비록 악을 행하였더라도 자식이 어지르면 쓰는 것인데 하물며 왜 손써이겠느냐 하고 말하기를 정신이 허니하기를 과거의 주인은 혹은 강경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혹은 재술함이 마땅합니다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시강관 서강이 대답하기를 강경함이 옳습니다 하고 이어서 극력 재술의 패단을 진달하니 명하여 집현전 재신과 더불어 상의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9일 무주인 두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야인, 여거 등 사민을 인계하고 각각 청명포, 홍명포, 각 세필, 칼, 채낭을 내려주고 여거에게 각궁 한 장을 더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을 마치니 좌헌납 구종지기 아뢰기를 신급제 김종년은 황보인의 손자 사위이므로 중선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사장들의 나왜 이래? 같은 작품.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쌀에게를 진사 회시에서 거자 안돈이 백지를 내놓고 물러나와 제수를 원권에 쓰고 그의 친구 곽자지는 거짓말로 행노의 소동에게 일을 얻었다고 하면서 응판관에게 바쳤습니다. 곽자지도 역시 거짓을 꾸며 부동하였으니 청컨대 안돈을 수모자로 하여 장 100대에 도 3년에 곽자지는 한등을 감하되 아울러 영구히 증거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증거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조상의 하자가 있거나 자신의 부정이 있을 때 유생에게 내리던 형벌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3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문과에는 임원준 등 33인 무거에서는 어유소 등 28인의 급제 출신을 차등 있게 내려주고 건정전에서 방방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3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치사할 때에 진퇴가 매우 더디니 중국 조정의 예도와 어긋남이 있다. 이제부터 진퇴는 빠른 것을 따르도록 힘쓰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3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창림이 허갈함을 염려하여 용관을 태거하고 녹봉을 감할 것을 얼른 논하게 하니 영의정 정인지 이조참판 어효첨 등이 아뢰기를 충신 중록은 임금이 신하를 대화한 후 대우하는 도인데 녹봉을 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니 청컨대 용관을 태거하소서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30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도 구주 도원수 원 교직이 보낸 도원이 백운실을 지어 예조에 바치니 성은을 할애함이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30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여진 올정기 속시 우롱가 지이다 역실하 아을타 이아구 구이로 고고연첩 여거 남 김남허 영리합 사진거 요오가 김아도을치를 포주 등처 도만으로 알타리 동진양을 포주 등처 도만으로 올로합 소롱가 마마간 아하하 영리합 생득 생나납 올량합 조삼팔 영라합 살타 등의 포주 등처 도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사인 이극감이 당상의 인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광흥청은 모시 녹봉을 위하여 설치하고 세입이 9만 녀석이었는데 근자의 흉년으로 인해 매년 세입이 3만, 3, 4만 석에 불과합니다. 1년 반록의 수를 계산하면 거의 11만 석에 이르니 태반이나 부족하여 본청에서는 매년 군자를 전청하여 보충합니다. 이제 군자에 있는 것을 보건대 쌀콩 아우러 잡곡이 겨우 30만 녀석이 이거늘 하물며 지금 명나라 사신이 나오면 조도가 호번할 것인데 만약 다시 1년을 빌리면 반드시 허갈한데 이를 것입니다.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모든 대소 용관과 군사의 녹봉을 상세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도승지 박원영이 아뢰기를 정부의 쌀인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마땅히 크게 경장하여 국용을 갖춰야 할 것이니 청컨대 정부 이조 병조 호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군자는 군자창이고 경장은 부패한 모든 제도를 개혁합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통사 장의를 보내어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중국인 장희완 등 2인을 안동하 요동으로 풀어보내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황 단종과 더불어 아차산에 거동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기로들이 보좌원에서 잔치를 베푸니 주악을 내려주었다. 임금이
박원형에게 이르기를 기부되시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연회를 당하여 마땅히 별도로 내려줌이 있어야겠다 하고 사복에게 명하여 사냥한 짐승을 내려주게 하고 또 박원형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니 모였던 자들이 모두 감업하였다. 기로회에 승지를 보냄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로회는 70세가 넘은 정이품 이상의 문관들의 모임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잔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종부씨의 사례기를 풍산령 이외는 본씨의 구문에 항거하고 또 겸종의 죄 지은 자를 숨기고 내놓지 아니하니 청컨대 상제를 바랍니다 하니 승재문에 전교하기를 이외는 비록 이 죄가 아니더라도 본래 범한 것이 지중하다. 대저 종치는 공도 없이 농만 먹으니 존영이 지극한데 어찌 이 같은 짓을 하는가. 이 외의 일을 내심히 부끄러이 여긴다. 그러나 이 외가 어찌끝내 불복하겠는가. 다시 핵실함이 가하다. 경영군 이비로 하여금 이 외를 효령대군의 집에 데끌어다 반독하여 효유하게 하고 승복하도록 하되 또내 말로서 교유하기를 만약 종부의 행문을 거역하면 마땅히 하옥하여 국문하겠다고 하라 하였다. 겸종은 하인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승경원에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국민의 대사에 관계되는 것이 이외에는 유서를 쓰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4일 개요 두 번째 기사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모든 경종은 절호의 이름과 늦음에 따라 다름이 있어야 옳은데도 수령이 망령되게 독책을 가하여 시기와 절호를 잊게 하고 전토에 걸음을 주는데 겨를이 없어 드디어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후계를 돌보지 못하게 하며 혹은 그 짓으로 파종하였다 하니 경은 한결같이 전에 내린 유서를 따라 제때의 경작을 권하고 허문을 일삼지 말며 실책이 있도록 힘써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염진에 머무르는 이세수 원문이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경복궁의 후원에 신정을 낙성하니 제조 금천군 박강 동지 중추원사 김계 등에게 잔치를 내려주고 또 역부에게 술을 내려주었다. 이름은 쥐로정이라 하고 앞에 못을 파서 연꽃을 심게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화자를 가려 각각 구인을 보내게 하고 또 유시하기를 제읍의 수령이 종이를 만들고 부채를 만들어 포도와 송균, 송화를 채취하는 등의 모든 잡사로 인하여 들을 역사하여 안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생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하지 않아 수령이 법을 만들고 무자하는 뜻에 어김이 있으니 그것을 수령에게 효유하여 이 같은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송균은 송이이고 무자는 무육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5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시사에서 악미를 쓰는 것은 비록 금하였지만 간악하게 범람하여 그치지 않고 또 사령하는 사람과 인연하여 작패하는 까닭에 지난번에 도통부가 총통일을 발제하여 검제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본조에서 이 예에 따라 검찰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시사는 시전이고 본조는 병조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황과 더불어 동교에 거동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그가를 호종하는 군사와 연을 수정하는 건장이 정제하지 않았으므로 병조 정랑 강미수 좌랑 이계손을 의금부에 하옥하였다고 석방하였다. 건장은 임금이 좌우에서 시위를 맡아보던 중앙군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외 호군 중미탄정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송상포에 머무르는 이세수 원문 일기주 원이 오도 우구수 원승이 각각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6일 을해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행행할 때 건장이 혹은 청의를 입고 혹은 자의를 입어 복색이 문제가 없으므로 청컨대 이제부터는 예행이면 자의단자 학창을 쓰고 그 밖에는 청의 피 학창을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최담지와 연좌되어 검신하였던 자를 방면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2조 병조에 전지하기를 동방서반의 직사는 유한하니 마땅히 받고 인재를 다 등용하고 조정의 고사에 따라 검직을 제수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교하기를 지금 의정묵사를 보낸 조완벽은 오랫동안 변업에 있다가 서울에 돌아온 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그 사람이 비록 어질다 하나 연로하였으며 또 먼지방향을 맡기는 것이 내가 심히 민망하다. 의주는 중국 사신이 왕래하는 초정이라 방어가 긴급한 곳인데 근래 심히 허수하여 내가 연소하고 사공을 세울 만한 자를 차견하고자 하니 그 맡길 만한 자가 자, 4, 5인을 가려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박중림 선승을 지중추원사로 조완벽 한서룡을 동지중추원사로 신전을 호조참의로 한창을 첨지중추원사로 유수를 경상우도 병마 도지제사로 선형을 경상좌도 수군 처지사로 강순을 판의정목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8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분대 어사가 공주판관 송맹연을 행문하였을 때 관도 등만이 사실 그대로 고하였다 하여 품관 이덕신 우성 김비 이정근 등이 등만의 죄를 논하였으니 그것을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서현장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인 이극감이 영의정 정인지의 미도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미도의 법에 사람이 밀고 함을 허락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도절도가 중예에서 충만하여 도성 가운데서 약탈을 사행하여도 한 사람의 고발자가 없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관서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 그 보복을 두려워하미니 마땅히 임시의 법을 세워 복심의 고지를 제거하소서. 신은 원컨대 그 법을 거듭 밝혀 피도자로 하여금 상세히 물명과 형표를 써서 각기 소재한 관서에 신고하여 입원하고도 경중은 의금부 환승부 형조에서 외방은 수령으로 하여금 몇 것을 모방하여 향통을 만들어 넣 기는 하되 꺼내지는 못하게 하여 사람이 익명투구하게 하고 모인이 모가의 물건을 훔쳐서 모처에 숨겼다고 상세하게 쓰면 관사는 즉시 가서 엄포하되 그 장득이 드러난 자는 취재하고 드러나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두고 묻지 말아서 소유하지 말게 하고 도적이 수애하여 거치기를 기다렸다가 그 투구를 파하게 하며 도적의 일에 관계된 것이 있으면 육전에 의하여 즉시 분소하여 전설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또 강도는 반드시 산복하게 되어 절도의 교형에 해당한 자도 또한 산복하게 하며 대시하여 처치하는 까닭에 진실로 세월만 연장하고 혹은 천주를 모면하니 원컨대 이제부는 강절도의 사죄에 해당하는 자는 산복하고 대시하지 말고 잡는 대로 즉시 능지 처사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이제 만약 인명투구의 문을 열어준다면 원한을 품고 거짓으로 환란을 몰래 꾸며서 박수령의 무리 같은 것이 분운하게 계속 일어날 것이니 이 법은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산복의 법은 죽을 사람에게 삶을 구하게 하는 길이요 대시의 법은 천시에 순종하는 소위이니 모두 선왕이 성현한 아름다운 뜻이다. 당나라 때는 오복까지 이르게 하였는데 본조에서 내려 산복으로 하였으니 또 초복은 반드시 근신하여 하다가 두세 번 만에 이르면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나 그러나 경솔하게 패할 수는 없는 것은 또한 내가 예법을 사랑하는 뜻이다고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미도는 도적을 그치게 함이며 피도자는 도적을 맞은 자, 황통은 관하에 두고서 백성의 투서를 받던 통이다. 산복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세번 거듭 심사하던 것이다. 대시의 법은 봄과 여름철에는 사형 집행을 중지하고 가을철 추분 때까지 기다리던 일이다. 춘분에서 추분까지는 만물이 생장하는 철이므로 이때 사형을 시키면 자연의 화기를 손상시킨다고 믿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형조에 전제하기를 모든 죄인을 수색 체포할 때 비록 산방 소사까지라 하더라도 의례껏 근심을 행하는데 관리가 간사함으로 이르지 않은 곳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경중에 해당 관청에서 만일 수색하여 체포할 일이 있으면 품지하여 시행하고 관찰사 수령은 교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산사의 수탐을 일체 엄히 금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0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도승지 박원형이 아뢰기를 이제 강순을 의주 목사로 삼았으나 강순은 겨우 상복을 벗고 단복을 면하지 않았으니 형세가 속히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주는 본시 중요한 땅인데 명나라 사신의 행차도 있으니 참컨대 강순을 재촉하여 부임하게 해서 제사를 조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복은 상중에 있는 사람이 담채 뒤에 길제 전에 입던 흰 옷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친히 선잠재에 쓸 향과 측문을 전하다. 고려 조선 때 선잠단에서 양잠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는 신인 서릉씨에게 지내던 제사이다. 음력 4월 첫 4일에 일을 행하였다. 양자 4월 4일.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장들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어 신숙주 권남을 위로하니 세자와 더불어 양녕대군 이제 효령대군 이보 임영대군 이구 영흥대군 이염 경령군 이비 영군 2인, 익령군 2치, 계양군 2증, 의창군 2공, 일성군 2침, 익현군 2관, 영해군 2당, 파평군 유남, 화천군 권공, 영의정 정인지, 우의정 이사철, 운성부원군 박종우, 좌찬성 윤사로, 반도령부사 송현수, 판중추원사 이계점, 우찬성 정찬손, 좌참전 강맹경, 이조판서 이인손, 우참전 황수신, 예조판서 김하, 병조판서 권준, 호조참판 권자신, 병조참판 홍달선, 공조참판 우효강, 대사원 노숙동, 형조참판 박팽녀, 예조참판 하위지, 이조참판 어효첨, 도승지 박원형, 좌승지 구치관, 우승지 한명예, 좌부승지 성삼문, 우부승지 조승문, 동부승지 윤자운, 첨지중추원사 이흥상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친히 신숙주 권남 등에게 수를 내려주고 또 명하여 서장관 이하 수종관에게 빈청에서 주가를 내려주었다. 빈청은 삼이정이 정무를 보던 곳을 말한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3일 임오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충청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가 아뢰기를 중익을 습진할 때에는 낙마하는 대자인과
군장에 착표하는 소자인은 사용하는 그 관호 중의 한자를 전서하여 내려보내고 아울러 태평소도 각각 주조하여 쓰게 하며 진서는 제진으로 하여금 종이를 경중에 보내면 인쇄하여 보내되 제도도 또한 이에 따르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렸다.